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카네이션 컬러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디자인은 제 블로그에 파일이 저장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도안은 A5 사이즈예요. A4 사이즈를 반으로 나눈 거죠. 그럼 이제부터 그림을 그려볼게요. 물과 물감 그리고 붓을 준비해줍니다. 저는 4호를 준비했어요. 저번에 카네이션 그리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컬러링을 해줄 거예요. 연한 색으로 물을 가득 올려줍니다. 다른 꽃송이들도 다 이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진한 색으로 톡톡 색을 얹어줍니다. 연한 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시고 이번엔 물감을 진하게 해서 색을 올려주세요. 채색을 하신 후에 잘 말려주시면 돼요. 베이스를 깔아주고 연한 색으로 그 다음에 진한 색으로 포인트만 살짝 올려줍니다. 색을 진하게 올리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더 진한 색으로 색을 톡톡 올려주세요. 아직 피지 않은 꽃송이는 진한 색으로 한 번만 그려줍니다. 다른 꽃송이들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색으로 색을 칠해주시면 돼요. 저는 파란색으로 색을 그려줄게요. 중간에는 나중에 다 마른 뒤에 노란색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색을 올려줍니다. 반대편에 있는 꽃송이는 주황색으로 색을 올려줄게요. 여기도 물을 가득 담아서 올려줍니다. 베이스가 마무리되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진한 색으로 색을 톡톡 올려주세요. 이번엔 꽃받침을 그려 넣어줄게요. 플립색으로 색을 넣어주세요. 물감에 물기가 많은 상태예요. 한번 그리고 그 위에 덧칠을 해줄 거예요. 진한 색으로 한쪽 면에 색을 한 번 더 넣어주고 있습니다. 컬러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저는 이번에는 녹색을 많이 섞어서 넓은 잎을 그려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나중에 연한 색을 한 번 더 올릴 거예요. 연두색으로 잎무늬를 살짝 넣어줍니다. 줄기도 그려주고요. 카네이션 꽃송이는 연두색으로 색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됐고요. 파란색 꽃잎은 남색을 많이 섞은 녹색으로 색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색을 한 번 더 올려줄게요. 이렇게 진한 녹색으로 넓은 잎도 그려줄게요. 그림이 다 말랐어요.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줍니다. 수술 주변에 남색으로 포인트를 줄게요. 진한 빨간색으로 하트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소중한 분에게 선물로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